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엔 핍박이 만연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어진 핍박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전 구문에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뭐 공권력을 행한다든지 그들에게 해를 가한다든지 저가 날 해했으니 나도 저를 해야겠다라는 태도를 절대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과 함께 그러면서 핍박받는 그 상황,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만한 상황 가운데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어떤 재밌는 어떤 여건이나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처형이 애를 낳는데 우리 형님이 애를 보면은 입이 착 째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기뻐하는 게참 자연스러운 것인데, 근데 저희는 아직 애가 없는 것이거든요. 애가 없는데도 저희는 기쁩니다. 그냥 저희끼리 있어도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정말 신앙의 연륜이 성숙하신 분들은 그런 어떤 상황이 안 되더라도 이 미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 선교사로 결단합니다. 군대 가운데 핍박이 올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준비를 하고 많이 군대에 갔는데 아니하더라도 훈련이 너무 고된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본 것 중에 그런 어떤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었던 것으로 고백할 만큼 엄청난 심한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훈련이 막 계속 지속이 되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옆에 동료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데 옆에 동료 어떤 애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냐? 초코파이를 먹는 꿈을 꿨는데 초코파이 바다에서 막 헤엄치는 꿈을 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훈련 받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고된 훈련 가운데 초코파이 받아 막 이러면서 초코파이 먹는 생각으로 훈련을 버텼던 그런 어떤 사실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훈련소 때 항상 아침 조모 한 20분 전에 깨서 이불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훈련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그리고 좀 시간이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지. 훈련이 아무리 빡세도 그리고 주위에 조교가 아무리 갈고도 너무 웃긴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훈련은 고된데 이 마음 가운데 기쁨. 근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쁨인 것이거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조교가 아무리 갈고도 금지 못한다 이거예요. 군대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제 안에 어떤 기쁨을 샘솟게 하시니 환경과 요동하지 아니하는 기쁨을 제가 군대에서 체험한 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군대보다도 더 힘들단 말이에요. 군대 조교들이 자주 하는 멘트가 뭐냐면, 니들 온몸 비틀기 8번 하는 그 상태, 이 상태에서 니네 부모님들을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니들이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라. 막 이런 식으로 조교들이 막 이렇게 명령합니다. 부모님들이 고생하는 건더 고생한다. 그게 맞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 직전인 것이죠. 가계 부채가 조 단위를 훨씬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인 행세는 하긴 하지만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러니까 가게를 해야 대출이 주어지니까 가게를 하긴 하는데 대출 다 끼고 하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돈이. 그리고 또 집을 살려고 그래도 자기 돈으로 집 사는 사람들은 서민 중에 거의 없어요. 거의 대출 끼고 다 집을 사는 식으로 하는데 겉으로는 호화로운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종살이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뭔가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기뻐하실 수 있는 건덕지가 그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핍박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머리털이 건드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것도 예, 주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몇번 하셨어요. 너희가 핍박받을 때 기뻐하라. 너희 상급이 크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exceedingly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그냥 기뻐해.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한테 도둑같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핍박 가운데서 그 주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렇게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의 기쁨, 극도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핍박 가운데 넘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만한 때는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뭐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고 다니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예 어떤 목사님한테 뭐막 뭐라고 막 지적을 하는 그 상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웃지를 않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선배 목사님 후배 목사님한테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표정 관리를 좀 해라 씨, 목사는 씨, 이러고 있어요 항상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게 반만 맞은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찡그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울을 때가 예. 근데 항상 이게 외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막 웃으라고 막그 명령을 하시는 명령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표정 관리하라 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은 환경 가운데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표정이 좀 눌리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유지되어지는 기쁨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표정 관리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사실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 대한 기도 말씀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섞인 기도를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하실 때 밤낮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원한이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원한이 있는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단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상황 가운데 이때 원한 섞인 기도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할 만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원한 섞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 때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세팅되어질 때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성막에 향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군. 이 향이 절대로 제사장들을 말미암아 꺼지지 말게 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말세에 원한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성도의 향연이 그 금대접에 쌓여서 이거를 이 땅 가운데 쏟으실 때 요한계시록 말세의 재앙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재앙의 그 키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한 섞인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만한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지 못할 만한 때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쉬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지므로 마지막 때 역사를 여러분들이 쥐게 될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지 못할 만한 때에 감사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 일으키실 때 항상 감사를 하십니다.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다 지금 제자들이 원망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이 축사란 단어가 give thanks 감사하다는 뜻인 것이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때 감사하니까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앞에서 회중들이 2만 명이 그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기적을 체험한 것이거든요. 예. 감사할 만한 때는 더욱 감사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때 더더더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때 그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 가지고 주님께서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은 재료를 사용하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혼돈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어떤 이 땅 가운데 재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니라 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땅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땅이 형체가 없었던 것이죠. 예. 어떤 이런 기본적인 재료를 가지고 주님께서 창조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혼돈의 상황일지라도 재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기만 해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숨쉴 수 있는 기본적인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 걸어다닐 수 있으시면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하시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가족 구성원이 살아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김용희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설교가 뭐냐면 항상 그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복음이냐? 남편이 곧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막 어떤 권사님 같은 분이 깔깔깔깔 막 우는 소리가 막 나. 야! 막 이러고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곧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는데 난 섬뜩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돼요. 김용희 선교사님. 예?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기회 이게 하늘 상급이 다 쌓인단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원수도 주님을 여러분들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원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원수로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는지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인데 이 찬스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감사할 수 있을 만한 때는 당연히 감사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때에는 그 감사할 만한 건덕지를 그때 찾는 기회예요. 예전에 감사하지 못할 만한 것이 딱 드러나는 거라 예전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있을 때는 가족들이 귀한 거, 고귀한 걸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떨어졌을 때, 이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가족들 같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 때 감사할 만한 건덕지를 여러분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예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내가 지금에서야 이 부분을 감사합니다. 예전엔 이거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가 성숙됐습니다. 이제야 내가 철이 들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철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때 말세를 잘 예비하시는 삶을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특징이 뭐냐면 계속 지속되는 것이거든요. 기쁨이 항상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쉬지 말고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감사함이 범사 모든 일에 다 그냥 감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엮여져 있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제압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래서 21절 2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든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NIV 성경에는 avoid, 그래서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TV나 인터넷 이런 것 통해 매체들 통해서 악한 더러운 것들이 막 우리들한테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잘 피해 다니셔야 돼요. 스마트폰 여러분 있으신 분 있으시면 성경을 계속 보시고 TV 있으신 분 있으면 찬양 계속 틀어놓으시고 요새 그 뭐야 TV에 케이블 TV에 24시간 찬양이 막 나오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TV는 유튜브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채널에 찬양 탁 하나 탁 틀면 그거 계속 24시간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그 은혜의 분위기를 가정 가운데 만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그 마음 가운데 가정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TV 안에 악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주어질 수 있는데 이거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분위기를 가정 가운데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말세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곧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오시면 사모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악을 모든 모양이라도 피하고 버리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지속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할 만한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 더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유지되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만한 상황 때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감사할 만한 상황들을 찾아다니며 더더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